문제 풀이 볼 거야, 문제 풀이. 일단 펜이 어딨냐? 빨간색. 영국 혁명이 나오는 단원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게 영국혁명, 산업혁명.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하도록 하자.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대화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아, 답이 보이네요. 청교도 혁명인데 얘는 명예혁명인가 봐요. 혁명 결과, 청교도 혁명 결과 왕이 처형됐어요. 공화정이 수립됐어요. 크로메리 이끄는 의회파가 왕당파에 승리하였어요. 의회는 왕에게 권리 청원을 제출해서 왕권을 제한하려고 했어요. 혁명이 일어날 당시 젠트리, 시민 계급이 유력한 사회 계층으로 성장했어요.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카톨릭을 부활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이 일어난 건 명예혁명이에요. 청교도 혁명은 의회파, 왕당파 사이에 일어난 내전에서 크로메리 이끄는 의회파가 이겨서 찰스 1세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있고요. 명예혁명이 있는데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젠틀이랑 그저 시민계급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했죠. 그래서 권리청원 제출하고 그저 내전을 했는데 의회파가 승리했다. 그래서 찰스 2세는 처형당하고 공화정이 수립된 게 청교도 혁명이다. 그죠? 17세기네요. 중반.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그죠? 정치 항해법 만들고 의회를 해산시켰다. 엄격한 독재 정치를 했다. 그죠? 명예혁명은 왕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찰스 2세,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강화가 배경이 돼서 그죠?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공동왕 메리랑 윌리엄 3세를 권리장전 승인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파란 걸로 써 있네요. 유혈 충돌이 그지 피안 보고 혁명이 평화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다시 사람 나오네요. 크로메리네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풍기단속법에 따라서 그죠? 음주와 도박을 금지해요. 대단한 거죠. 도박은 어떻게 막을 수 있어도 음주를 우리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막을 수 있나? 저거 못 막지. 큰일 나지. 뭐 이거는 큰일 나요. 자, 틀린 것은 크로메리 그죠? 공화정이죠. 카톨릭 부활? 의회를 해산했죠. 독재 정치를 했죠. 금욕 생활을 강조했어요. 항해법을 만들었죠. 카톨릭 부활 한번 볼까? 크로멜. 뭐요 정도만 나왔네요. 크로멜에 대해서는. 크로멜. 청교도 혁명에서 앞에 있어요.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정을 수립한 후 호국경 자리에 올랐어요. 풍기단속법을 만들었어요. 음주 도박을 금지하는 청교도적인 금욕생활. 청교도를 믿어요, 이 사람은. 그죠? 청교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톨릭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답은 2번이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자, 청교도를.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청교도, 그냥 청교도가 뭐냐? 영국의 성공회와 그 헌법에 대항해서 장로교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성공회에 대한 켈빈주의자들이야. 청교도는 이때 심한 박해를 받았대요. 천주교랑 좀 어울리는 거야? 그런 건안 나오냐? 칼뱅 계통의 신교도, 그지? 신교, 그지? 라인이지, 이 사람이 믿는 건. 칼뱅 계통의 신교도들을 통틀어 청교도라고 해요. 카톨릭적인 성격이 강한, 그죠? 영국 국교에 반대해요. 예정서를 받아들이고 칼뱅주의의 특색인 칼뱅이 금욕주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강해요. 내부에는 또 여러 파가 또 있나 봐요. 아무튼 금욕주의, 그지? 뭐 색깔이 금욕주의다. 뭐이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크로멜은 독실한 청교도예요. 그죠? 금욕 생활을 강조했어요. 답은 2번이었고요. 영국 왕이 다음 문서를 승인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볼게요. 의의 승인 없이는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권리 장전이죠. 의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고, 의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고, 의회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뭐가 맞을까요? 그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죠. 입헌군주제가 확립됐어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그죠? 이 공동왕이 권리장전을 승인해서, 그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됐어요. 그 정도. 이게 권리장전. 공동왕이 승인한 거야, 4번부터 명예혁명에 대해 탐구 활동을 진행하려고 한다. 탐구 주제로 틀린 것은? 명예혁명은 명예혁명이고, 명예혁명하고 청교도 혁명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 몇 줄로 배우는 거, 그지? 되게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시험에 날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 우리나라 역사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 모든 나라 역사를, 그지? 한 방에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권리청원은 어디에 나왔던 거야? 권리청원은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청교도 혁명에. 그지? 권리청원을 제출해서 승인했던 거잖아요. 명예혁명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청교도 혁명에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명예혁명하고 청교도 혁명하고 틀린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자. 권리청원은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얻은 청원서예요. 청교도 혁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라는 영국 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순서 문제네요. 순서 문제네요. 일단은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이 섞여 있으니까, 그지? 청교도부터 하고 명예혁명 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권리청원을 먼저 하죠. 그죠? 권리청원을 먼저 하죠. 청교도혁명에서 이게 1등이에요.
그 다음에 크로멜이 그죠? 독재 정치를 하죠. 독재 정치를 하죠. 그 사이에 그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명예혁명 나올 차례네요. 전제 정치를 제임스 2세가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왕이 권리 장전을 승인하죠.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전제 정치, 독재 정치, 그러니까 권리청원, 독재 정치, 전제 정치, 권리 정치. 권리청원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독재 정치가 있고요. 전제 정치가 여기 있네요. 그죠? 찰스 2세랑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강화한 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뭐가 써 있었지? 권리 장전 승인, 그지? 요게 지금 순서로 나왔던 거죠? 그죠? 권리 장전 승인. 기본적인 문제예요. 맞출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영국 산업혁명이에요. 영국의 산업혁명인데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두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모직. 모직. 모직이 뭐지? 일단 모직은 면직이 있고 모직이 있잖아. 면직은 목화에서 그지? 우리 빤스 낫닝구 만드는 게 면직이고, 모직은 그 양복 있잖아요. 양복 그지? 그게 모직이야. 양털 뽑아서 만드는 게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요. 면직물이 면직물, 모직이 아니에요. 면직물이에요. 그래서 모직물이 아니다, 면직물이다. 18세기 후반 처음 시작돼서 주변국으로 지금 영국 얘기하는 거예요. 18세기 후반에 처음 시작돼서 주변국으로 확산된 거 18세기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써 있네요. 18세기 후반 영국이에요. 그죠? 맞아요.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넓은 식민지 확보 등을 배경으로 일어났어요. 영국 산업혁명의 배경, 이거 한번 정리 앞에 읽어볼게요. 청교도 명예혁명 등이 일어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읽어볼까요? 산업혁명은 면진물공업.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이룬 후 정치 적 안정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혼란이 아니라. 산업혁명의 배경이 정치적 안정이 나와요. 영국이에요, 영국.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 안정이 있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됐어요. 그죠? 답은 니은디귿이니까 3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을 쓰래요, 운동을. 영국 지주들이 경작지 확대를 위해서 미개간지랑, 아직 개간을 안한 거죠. 국유지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땅을 잃은 농민들, 농민들이 이런 데다가 막 농사를 짓고 있었겠죠? 그죠? 공장에 노동력을 제공했는데요. 운동은요,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인클로저 운동. 울타리 치는 운동이에요. 울타리 치는 운동이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인클로저 운동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왜 도시로 이동을 하겠죠? 돈 벌으려고. 그래서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죠? 이 사진은 제임스 와트가 계량한 거예요. 발명한 게 아니에요. 계량한 거야. 뭐예요? 증기기관이에요.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 틀린 것은 가내 수공업 절대 아니죠. 공장제 기계공업 정도 되겠네요. 금속공업, 그저 증기기관으로 제철공업 발달에 영향을 주고요. 수력을 대신했죠. 선박 기차에 이용됐죠. 면방직 기계에 이용돼서 면직물 대량 생산에 기여했죠. 여기 있네요. 증기기관이 기계에 이용되면서, 그죠? 가내 수공업은 소량 생산 방식이에요. 소량 생산. 공장제 기계공업에 의한 뭐예요? 대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했어요. 공장제 기계공업 한번 암기합시다. 마인드맵이다. 한 학생이 그린 가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벨이 전화도 만들어 모스가 유선 전신을 만들어 전신 유선 전신. 풀턴이 증기선을 만들어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어 그저 산업혁명을 얘기하네요. 산업혁명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찰스 2세가 있어? 찰스 2세는 17세기에요. 산업혁명은 18세기 후에요. 그죠? 18세기 후. 영국을 통치한 왕이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등 전제정치를 펼쳐 의회 반발을 샀어요.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그죠? 찰스 1세는 17세기. 여기 나오죠? 명예혁명. 명예혁명이 1688년에 일어난 거예요. 찰스 2세. 다시. 세계 각국의 산업혁명인데요. 옳은 것은 이래요. 메이지 유신은 이거 일본이잖아. 그죠? 일본이잖아. 남북전쟁은 미국이잖아. 그죠? 시베리아 이거 러시아에 있잖아. 그죠? 러시아. 독일 통일 이후 민간 기업이 아니라 그죠? 정부가 프랑스 북동부 지역의 산업을 이뤘다. 한번 다시 답은 1번이 프랑스 한 줄밖에 없네. 북동부 지역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프랑스 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가 북쪽, 그죠? 동쪽은 이쪽,
독일, 벨기에 붙은 쪽이네요. 독일 쪽, 그지? 독일 쪽. 거기가 북동부가 되겠네요. 북동부 지역부터 산업화가 됐어요. 통일 이후 정부 주도로. 그렇죠?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아닌 것.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쇠퇴할 일은 없겠죠? 그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도시에서 주거 환경 위생 문제 발생하고 공장제 기계공업 발달로 대량 생산 가능해지고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과 같은 노동 문제가 발생했어요. 산업 자본가, 임금 노동자를 도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됐어요. 자본주의는 내부의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몰락해요.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한대요. 그죠? 이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이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있죠, 사회주의. 그냥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그죠?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 맞아요, 그죠? 두 개니까 답은 이게 맞아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원하던 산업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은 건 자유방임 사상이에요. 정부의 간섭 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 것은 자유방임주의 사상이에요. 제시된 글은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요. 평등한 사회 건설을 추구했어요. 평등 사회 건설. 소수령 문제는 풀어져 있네요. 그죠? 일단 잠깐만.